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모두가 지쳐있는 오후. 그러나 단 한 사람 수만 할배는 내리쬐는 태양에도 끄떡없다. 자, 그러면 다 준비 다 됐어. 가. 일 가기 싫어하나? 이거 올라가자고. 일 가기 싫어? 왜 그래? 제 초골에 준비해가지고 나갈게. 아이고, 얼른 가. 알아서 준비해가지고 나갈게. 뭐 일을 하지 못해 한장을 하나. 그렇지, 얼른 와. 나 기다리고 있을 거야. 알았어. 일하고 싶어서 한장을 하나. 준비나 좀 돼야지 가지. 밥을 먹자마자 뭐가 그리 급한지 밭에 가자고 계속 보챈다. 아니, 내일 모레 나이가 80인데 일하는 게 그렇게 좋아? 아니, 할 건 해야지. 좋은 게 아니라. 말 좀 천천히 하면 안 돼. 지금 35도가 다 돼가. 너무 더워. 폭염주의보 내리서. 아이고, 우리하고 뭐 날씨하고는 통한 관계 없어. 하면 더 밭에 가면 시원해. 아유, 말로는 이길 수가 없어. 폭염주의보 내렸다는데. 아무리 더워도 수만 할배의 길을 막을 순 없다. 폭염을 뚫고 온 것은 고추밭. 빨갛게 익은 걸 보니 수확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. 아이고, 고추 그동안 며칠 안 봤지, 고추? 잘 있었나? 아이, 벌겋게 잘 익었네. 아유, 나는 고추 빨개지는 게 겁나네. 그거 다 따야 되니까. 저렇게 많이 익었는데 올해 사람 좀 쓰지. 그다음 그 품값 다 좀 우리 먹을 게 없잖아. 그러니까 대신에 우리가 해야지. 그럼 농사 안 짓는 게 나지. 2,000평이나 되는 고추밭을 오롯이 부부 둘이 해냈다. 일손을 빌릴 법도 한데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수만 할배는 이번에도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. 그러니 남순 할매의 걱정이 깊어질 수밖에. 엄청나게 많이 익었네. 이걸 둘이 다 딴다 이나 기가 막히네. 해마다 줄인다 하면서 또 맨 그거. 이거 뭐 맨날 반복이 되는 걸 뭐 해마다. 일한다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쓰이. 이것도 운동이다 하면 이 사람 다 뭐니 기본에 따라 달라. 운동이다 하면 운동이고 이 노하다다 하면 노하다고. 고추를 2,000평이나 심고고 밭을 이미 만 평을 붙이는데 그 운동 싸움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. 요 동네 요 주위를 들어봐. 우리 뿌이 더 있어 일하는 사람. 아이고, 지기. 아이, 꼭 우리가 남 따라가야 돼?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해야지. 왜 남 따라가? 우린 더우니까 그렇지. 다른 사람도 더워서 못하는데 우리도 덥잖아.